씨. 며칠 입원할 줄 알았는데 어쩌지? 어우, 설마. 이 얼굴로 면접 보러 오진 않겠지. 나라면 절대 안 가지. 이게 뭐야? 나 이 얼굴로 엄마들한테 애교 떨었던 거야? 그 얼굴에서 먹힌 거야. 너네들이랑 오빠가 프로포즈도 해줬는데 이걸로 다 망치고. 진짜 나 엉망진창이야. 울지 마. 오늘 면접 가야 되는 애가 눈 띵띵 불어서 갈래? 이 얼굴로 최종시 면접을 어떻게 가? 왜 못 가? 짠. 야, 뷰티 아카데미 다니는 친구들 또 뭐 하겠냐? 내가 메이크업 실기 때 할머니 모델? 강남역에서 헌팅받게 만들었던 사람이야. 내가 감쪽같이 해줄게. 완전 티 안 나게. 진짜 감쪽 같네. 내가 뭐랬어. 완전 퍼펙트하지? 야, 오늘 외출 신청해놨으니까 얼른 준비해. 범이야, 고마워. 그런 말은 당선된 다음에. 야, 시간 없어. 얼른 옷 입어. 이거 위에부터. 바지 두고 나. 은주씨. 은주씨 아직 못 왔나? 역시 못 왔구나. 주세린씨? 네. 먼저 들어가실게요. 네. 추가작이 아주 개성이 있고 미학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여서 아주 인상 깊었어요.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. 네. 이 작품의 테마는 컨피던스입니다. 그 어떤 TPO에도 걸맞는 리버서블 형태로 겉엔 원색적인 컬러와 오르가닉 커튼으로 활동적인 캐주얼을 지향하였습니다. 또한 저는 과거... 늦어서 죄송합니다! 세리나! 저거...